턱 조금만 내려. 너무 내렸다. 거북목이야 느낌. 안녕하세요, 치파오 박입니다. 요새 너무 바빠서 무려 한 달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이번에는 색다른 물건을 장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선물 받은 건데요, 바로 신라 반문이겠습니다. 금관총인지 천마총 재현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겁나 비싸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선물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로 착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경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가지 전통 축제도 하고 먹거리도 꽤나 맛있는데요, 제가 경주로 온 이유는 최근 들어 경주가 신라풍 한복으로 유행하는 데다가 이때가 마침 경주 신라문화재시기였기 때문에 명관계랑 같이 쓱 가서 시착해보기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관정제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관봉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춘추가 당나라로 파견을 가서 당문물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달령이 최초로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여러가지 삼국시대 장신구도 장만을 하였는데 목걸이는 닌다님이 제공해주신 것으로 신라 유물 느낌으로 재현한 목걸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공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고리도 있었는데 저는 귀를 뚫기가 무서워서 다른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아내는 달령 도입 이후에 신라시답게 자색 달령을 안으로 같이 입었습니다. 검은 환두대도로 삼국시대 보편적인 군도 양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합을 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라하면 아니 삼국시대하면 남성복식 기준으로 유고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통일신라시대를 다룬 대중매체에서도 삼국시대 시기와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떤 분은 굳이 신토불이를 하지 중국풍을 따라할 이유가 있냐, 이게 진짜 우리 거가 맞냐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삼국시대 한복도 북방 호복에서 시작된 거고 고려 조선시대 한복도 송 명나라식 달령을 배운 것이고 천릭도 몽골에서 들여온 거거든요. 더 나아가 달령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 선비족 서역에서 들어온 거고요. 굳이 우리가 외부에서 온 문물을 피하거나 사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인종들이 발작한다, 중국 느낌 나서 안 된다, 일본 느낌 나서 안 된다 하는데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습니까? 누카롭도 아닌데 이런 도움도 영양가도 없는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기존에 알지 못했던 우리 의관과 다양한 부분을 찾아서 때로는 조선시대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과감하게 맞춰보신 것도 좋으실 듯합니다. 다음번엔 더 색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